스포츠 조선닷컴 이지연 기자 프랑스 한국 알고 보면 오래된 인연이다. 일방송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프랑스 3인방을 위한 로빈데이가 그려졌다. 이날 로빈의 강화도 여행은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깊은 울림을 가져왔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전등사다. 로빈은 유럽에서는 불교에 대한 신기함이 크다. 아시아에 가면 절에 꼭 간다.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다라며 특히 빅토르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해가 없는 자연환경에 반한 친구들은 생소한 불교 문화에 관심을 높였다.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게 된 로빈과 프랑스 3인방은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공양을 체험했다. 스님의 낯선 불교 용어를 친구들에게 통역해야 하는 로빈에겐 멘붕의 시간도 있었지만 친구들은 진중한 모습으로 바로 공양에 임했다. 친구들은 여행 이후에도 제일 기억에 남는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라고 전하기도. 특히 이날 두 번째로 로빈이 친구들을 안내한 곳은 고려 궁지 조선 왕립도서관 외규장각이다. 로빈은 과거 프랑스군이 여기에서 문화재를 약탈했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왕실 서적들이 있었다. 그 서적들은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프랑스군이 당시 불을 지르고라며 서적을 약탈한 역사를 이야기했다. 이어 그 서적들은 아직도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아마 200권이 넘을 거다. 그 중에 일부는 한국에 대여해 줬지만 그 소유권은 아직도 프랑스가 가지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에 빅토르는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루브르 박물관에 프랑스의 것이 아닌 게 많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영상을 지켜보던 로빈은 사실 아이러니이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면은 되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외교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외교장각의 스토리에 이런 역사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말했다. 로빈은 아시아에 대해 많이 안 배우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도 덧붙였다. 프랑스와 한국이 연결된 역사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낳은 의미 있는 여행이 됐다.